귀가 따갑게 그냥 들었겠지만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모든 성인병의 시작이자 이제 악화 요인으로 말이죠. 비만이 항상 꼽히는 만큼요. 살이 찌는 걸 방치하는 일은 그냥 나는 건강을 포기하겠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여기저기서 살이 뛰었다고 하니까 또 거기다가 저도 자꾸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살을 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kg를 빼가지고 40kg대 후반까지. 와. 아니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살을 뺐어요? 그것도 궁금하다. 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살을 빼도 그냥 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식단이나 운동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체질 개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정말 잘하신 건데요. 사실 살이 잘 찌는 체질인데 체질 개선 없이 다이어트를 하면 살을 빼도 금방 다시 찌고 빼고 또 찌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점은 정말 잘하셨네요. 아, 내 머릿속으로는 한약밖에 떠오르는 게 없네. 체질 개선. 아니 어떻게 체질 그러면 안 찌는 체질로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살이 찌고 안 찌고는 우리 그 장에 달려 있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정말인가요? 네, 네. 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이 장내 세균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장내 유해균이 많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체지방이 과하게 생성돼서 더 살이 쉽게 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초록색 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물은요, 유익균이 많은 건강한 장입니다. 네.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유익균이 많은 건강한 장에서는 지방이 얼마나 생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방이 많이 생기나요? 그냥 뭐. 네. 아무 일 없는데요? 자,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앞에 빨간 물은요 유해균이 많은 장입니다. 네. 여기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도 기대되는데요. 못 참아서. 아. 일단은 밑으로도 안 내려가고 섞이지도 않고 부글부글 올라와. 지방이 너무 많이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오히려 지방이 생기는 거죠? 지방이 진짜 신기하다. 넘칠 것 같죠? 네네. 이야. 선생님 넘쳐요. 차이가 엄청 확실하네요. 그럼 어머. 저거 다 뱃살 되는 거예요? 이걸 감당을 못하네, 장 속에서. 그쵸? 맞습니다. 장이 감당을 못하니까 다 뱉어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제 뱃속에 이게 지금 쌓이고 있는 겁니다. 와. 이렇게 말이죠. 장에 유해균이 많으면은요, 이 당분 발효를 이제 촉진시키면서 지방을 엄청나게 생성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방이 어딜 가겠어요? 몸 안에 다 쌓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석구석 찾아서 네. 쌓이게 되고 살이 찌는 거죠.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식단이랑 운동도 제 나름대로 좀 병행하면서 20kg를 감량을 했고. 또 여태까지 요요 없이 이렇게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 조금 얄미운데 엄청 부럽기는 하다.